자, 중1 조동사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30쪽. Focus 42. Should하고 must have to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 27쪽 뭐안 했나요? 27쪽에 뭔가를 안 했다? 다 풀었잖아. 자, should, must, hav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 우리가 문제 풀이하기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더 되새김질합니다. I have a secret. 오케이, 제우 너도 쓰기 숙제 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People's minds,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you.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너도 쓰기 숙제 해갖고. 쓰기 숙제 매번 세 번씩 쓰기 하세요. 헤이, 지아이도 세 번씩 쓰기 숙제해서 나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 틀리고, 맞았고, 하나 틀렸고, 하나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오케이, 총몇개 틀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틀렸어. 그래서 쓰기 숙제 세 번에서 나한테 카톡. 그거, 틀린 부분 고치고요. 틀린 문장들 나한테 세 번씩 쓰기 해서 보내주세요. 자, 잠깐 끊겼는데요. 안녕하세요. should는 당위라고 했습니다. 당위가 무슨 말인지 이게 좀 당연한 거 아니냐?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앞에 주어가 you should 어쩌고저쩌고 하면 상대방한테 뭐할때쓸수 있다? 충고할 때쓸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리고 you should 이렇게 표현한 거는 명령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be quiet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you should be quiet 뭔 소리예요? 넌 조용히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넌 당연히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Be quiet고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장이라고 배웠어요? 명령문이라 그랬죠. You가 사용돼서 should로 뭔가를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면 그건 명령문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ust는 번호를 써야 되겠네요. 이런 뜻하고 이런 뜻이 있죠. 무슨 뜻하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하고 해야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죠. 이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은 have to, has to, had to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have to 또는 has to 또는 had to. 그러면 had to 얘기했으니까 must에 대한 얘기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ad to 쳐다보면서 must에 대해서 할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남아 있나요? 캔의 과거형은 could, will은 would, shall은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야, 있는데, must만 없어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must로 표현할 수가 없고, had to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일 때는 have to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읽고 뜻 대부분 읽고 뜻 하네요. 1번 문장 she must be angry. 뜻은 그렇죠. 그녀는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라고 100% 확신하는.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요, she must be angry 하고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she is angry 하고 같은 표현이죠. She must be angry. I'm sure that she is angry. 대세다 밑줄 긋고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겉 만드는 뜻이죠.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화났다라는 것을. She must be angry. 그녀는 화났음에 틀림없어. I'm sure that she is angry. 나는 확신해. 그녀가 화났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she has to be angry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뭔데야? 오케이. 낚시에 좀 걸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She has to be angry 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you should read the book은 무슨 뜻이고, 아, I should read the book은 무슨 뜻이고, 나는 읽어야만 한다. 그 책을 난 그 책 읽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당연히 그 책 읽어야 돼. I should read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ust arrive before 9 AM 이네요. 읽어볼까요? You must arrive before 9 AM 의 뜻은 너는 도착해야만 한다. 9시 전에. 너는 9시 전에 도착해야만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have to arrive before 9 AM 할 수 있죠. 이건 됐습니까? You have to arrive. You must arrive. 넌 도착해야만 돼.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must가 사용됐지만 하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하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뭔가 달라, 뭐가 달라지는지. 자, 수업할 때 얘기해줬는데요, you must arrive도 되고 you have to arrive도 되고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요, you need to arrive before 9 AM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obligation을 표현하기라 합니다. 의무 표현하기. 뭐뭐 해야만 한다를 must, have to, need to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 homework today. 예, 뜻은 그는 끝마쳐야만 한다. 그는 오늘 숙제를 마무리해야만 한다.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그래서 he has to finish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이니까 he must finish his homework today도 되고 또 모두 되죠. He need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도 같은 표현이겠죠. He need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He must finish his homework today. 그럼 오늘까지, 오늘 숙제를 끝마쳐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day란 대답 듣고 싶은데 has to 버전이었을 때 묻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오. 그렇죠. When does he have to finish his homework라고 묻으면 되겠죠. When does he have to finish his homework? 언제 그는 숙제를 끝내야만 하니? When does he have to finish his homework? Must였을 때는 when he must finish his homework today 대답 듣고 싶으면 when맞든 틀리든 말해보세요. When Tony, 한 명씩 시켜야 잔다. When he must. Finish his
When must he finish his homework?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se two 버전이었을 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n does he need to finish? When does he have to finish? When must he finish his homework?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묻고 답하기 다 되죠? 오케이. must를 썼을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치니까 must he 하면 When must he finish? When must he finish his homework?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he 'He has to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양치질을 해야만 한다. 아침 식사 후에, 그는 아침 먹고 나서 after breakfast 양치해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brush his teeth란 대답 듣고 싶어. brush his teet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오케이. 그는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이 뭐야지요? 그렇죠. 그는 아침 식사 후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는 아침 식사 후에 뭐 해야 돼요? 어, 양치해야지.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to do after breakfast? 여러분들이 했는 버전하고 뭐가 달라요? have to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엔 반드시 하다시를 넣어야 되고 뭐 하냐고 묻잖아. 하다를 안 넣을 거야. 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안 넣을 거야. What does he have to do? 그는 뭐 해야 됩니까? What does he have to do after breakfast? 제발 이런 거 빼먹지 마세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무엇을 해야만 하냐고 묻잖아. 하다를 안 넣을 겁니까? 오케이,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What does he have to do? 오케이, 그래서 he need to brush야? He needs to brush야? He needs to brush. He must brush. He must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해야만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has to, must, needs to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음에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She sunglasses. She should wear sunglasses. 그녀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nglass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What should she wear?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녀는 무엇을 착용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she wear? 요런 대답 듣고 싶으면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데요. 요렇게 하다시를 포함한 질문이죠. 그러면 하다 what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에 do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What should she do?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She should wear sunglasses. 자, 좀 원리를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What should she do? She should wear sunglasses.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뭐 많은 거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고 맨날 똑같은 거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제 뜻은 그렇죠. 그들은 중학생이 틀림없다.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그래서 middle school students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그들은 무엇임에 틀림없니? 라는 말은 What?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무엇임에 틀림없습니까? What must they be?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ust they be?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 What must they be? 걔들 무엇인 게 틀림없는 것 같아?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What must they be?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Okay.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 지금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면 오케이, they must be 어디가 틀려? 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day가 여럿이니까 student는 단수로 와야 돼? 복수로 와야 돼? 복수 형태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틀리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가 틀렸게 찾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포함시켜서 다시 써라. I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지금 현재 문장의 해석은? 나는 청소한다. 그 방을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그 방 청소해. 근데 must를 넣으면 해석은 어떻게 바뀌고 나는? 그렇죠. 난 청소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I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I must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나는 토요일마다 그 방 청소를 해야만 돼. 내가 해야만 하는 나의 의무사항을 must로 표현했으니까 이 must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I have to clean 또는 그렇죠. I need to clean. I need to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밑줄 왜 쳤는지 눈치챌 만한 사람들은 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좀 이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장 현재 있는 거 읽어볼까요? He helps his mother today. 그래서 현재 문장의 뜻은 그는 도와드린다 그의 어머니를 오늘. 그는 오늘 어머니를 도와드립니다. 인데 여기에다가 should를 집어넣은 문장은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오케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의 뜻은 그 드려야만 한다. 그의 어머니를 오늘. 그는 오늘 어머니를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lp his m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Help his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문장 She leaves before 4 o'clock.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장의 뜻은 그녀가 떠난다. 그녀는 4시 전에 떠납니다. 인데 have to를 집어넣으면 She4 o'clock. 그렇죠.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그녀는 4시 전에 떠나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쓰지 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먼저 help his mother란 대답 듣고 싶다 했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그는 오늘 그렇죠 그는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일 거고 그래서 그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what should he do tod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should he do today? 그럼 오늘 뭐 해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었나요? 동원이 생각했던 대로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4시 전에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when
그렇죠. When does she have to leave? 의 뜻은 그녀는 언제 떠나야만 합니까? When does she have to leave? When does she need to leave? When must she leave? 이거하고 똑같은 When does she have to leave? 하고 똑같은 문장은 When must she leave? When must she leave? When does she have to leave? When does she need to leave?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었나요? 지금 생각했던 대로 됐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비슷한 거 다음번에 질문해도 되지?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너는 네 동생과 함께 놀아야만 한다. 누가? 어떻게? 오케이. 뭐? 놀아야만 한다. 그래서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하면 되겠죠.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오케이. 또 칼질 하래요. 너는 매일 아침 먹어야만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매일 아침을 먹습니까? 뭐 먹어야만 한다. 이거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얘를 must를 써서 표현하면 you eat breakfast every day. You must have 해도 되겠고요. You must eat breakfast. You must have breakfas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그래서 your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제가 누구랑 놀아야만 합니까? 이겠죠? 제가 누구랑 놀아야만 합니까? 를 지우야 영어로 표현하면 who?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Do I have to play with? 그렇죠. 내가 누구랑 놀아야만 합니까? Who do I have to play with? 됐습니까? 또는 뭐 with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기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with whom do I have to play?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누구랑 함께가 뭐라고요? With whom? With whom do I have to play? 근데 묻는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여기에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된다란 얘기는 여기에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이 셋 중에 뭐란 얘기야? 그렇죠? 됐습니까? with he도 아니고 with his도 아니고 with him이란 말이죠. 무슨 격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으로 간 who는 who 해도 되고 who의 목적격인 뭐 해도 된다? whom을 해도 된다고요. whom do I have to play with? who do I have to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뻔하죠? 오케이. 네. 제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must I do every day? What must I do every day? 자, 얘랑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얘가 의무 표현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Have to do 또는 need to do가 있으니까 그 버전으로 바꾸면 What Okay, 제가 뭐 해야만 합니까? What do I have to do? What must I do? What do I need to do? What do I have to do? What do I have to do? What do I need to do? What must I do? 됐습니까? Okay. 그래서 every Saturday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온 살아있네 지우. And Saturdays 하면 되겠죠. On Saturdays.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하우 오픈에 대한 대답이니까 every Saturday는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항상 청소해야 되면 always를 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마다 하는 거면 일주일에 한 번이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마다 이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세 번은 어떻게? 그렇죠. 하루에 세 번이 3 times a day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하겠다? Once a week. 그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그러면서 이 O에 대해서 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죠. 예. Once every week, once per week, once a week.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Once one week가 아니고요. O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었더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뭐마다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여러분 슬슬 또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3. 여기에다가 not 넣기, shouldn't죠, shouldn't.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you.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 한번 읽어보세요. You shouldn't eat this. 뭔 소리야?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죠. 하필이면 you네. 그쵸? 그러면 이거랑 같은 문장은 뭐다? 같은 문장은 뭐다? Don't eat this. You는 왜 들어갑니까? Don't eat this. 뭔 소리야? 이거 먹지 마라. 라는 무슨 문? 명령문이죠. 하지 말라 명령문은 don't 뒤에 하다시를 넣는다 했죠. You shouldn't eat this, don't eat this.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것도 있었고요.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어쨌든 shouldn't, 하지 말라는 거니까 don't eat this, you shouldn't eat this, don't eat this.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 you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부정문 먼저 보겠습니다. must에 not 넣으면 must not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have to에 not 넣으면 뭐가 돼요? 그쵸?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must not의 뜻은 뭐고? 해선 안 된다, 금지. don't have to, don't need to는 할 필요 없다 라는 불필요라 했죠. 뭐뭐 할 필요 없다. 이제는 불필요 표현이다.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니까 얘는 금지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읽어볼까요? 알맞은 거 골라서. should we study hard? 그렇죠. Should we study hard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말이죠. Should we study hard?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고요. 여기에 hard의 여기서 뜻은? 열심히죠. The question is, the problem is hard. The problem is hard. Hard rock. Hard rock, 단단한 바위.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불러오면 되겠네요.
하들리의 뜻은 그쵸,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기 때문에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거의 뭐뭐 않는, 거의 하지 않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다. 빈도 무사다. 그래서 얘보다 더 빈도가 더 떨어지면 뭐가 됐어? never고요.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높아지면 sometimes. 오, 그렇죠. 똘똘이들이네. 그치? 응. 그렇죠? 이거보다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뭐라고? 어,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그렇죠. 가끔씩은 한다. 하들리, 내 안에 뭐 있다? 낫 들어있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자, 내 안에 낫 들어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언제 이제 써먹게 되냐면 중3 때 써먹게 될 거야. 그렇습니까? 내 그동안 선생님이 내 안에 낫 있다, 낫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 가지고 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할 거니까 내 안에 낫 있다가 뭔지 미리 좀 잘 생각해 들어볼, 내가 자주 얘기할 거니까. 그렇습니까?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부정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hardly 같은 게 부정어라고 얘기합니다. Okay, should we study har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She doesn't have to go. 뜻은 그녀는, 그렇죠, 그녀는 갈 필요 없어. She doesn't need to go. She doesn't have to go. 불필요죠. 가서는 안 된다가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그렇죠, you must not talk to him. 자, 뭐야, have to가 안 되는 이유는 have to에 not 넣으면 you don't have to talk to him 이렇게 돼야 되겠죠. have 속에 들어있던 do와 not이 합쳐서 don't have to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안 되고요. you must not talk to him 이고요. you must not talk to him의 뜻은 너는 그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이건. 너는 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뻔하네요. 4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숫자 몇 개 쓸 것 같아요? 오케이, 숫자를 몇 개 쓰죠? 숫자 몇 개 써요? 당연히 뭐 두 개, 세 개 이럽니까? 다 해라 뭐. 뭐 다섯 개라 그러지 왜. 오케이, 루즈 웨이트이 뭔 소리야? 루즈 웨이트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일단 lose weight의 반대말은 gain weight고요. lose weight, gain weight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lose weight의 뜻은 살을 빼답니다. weight의 뜻이 체중이라 뜻이에요. 체중, weight. lose weight, 살 빼다야. 그래서 lose weight은 살 빼다. 그럼 gain weight은 뭔 뜻이겠어? 살찌다겠죠. 개인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이니까 gain weight은 살찌다고요. lose weight은 lose에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잃어버리면 살이 빠지는 거겠죠. 살 빠지다. 오케이. 그래서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이거 성모야 해석 좀 해줘봐.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그는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지니?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맞습니까? 일단 그는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지니? 그 뜻이라 했고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지우 생각은? 어.
아니, 자,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줘봐. 잠깐 기다려봐. 딴 사람 하고 있잖아. 또, 기다려. 뭐, 뭐라고? 그래서? 있는 건 안 해도 되고, 해석하면, 해석해도. 운동해서 살 빼야만 하니? 어, 또. 살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만 하니? 저 우리가 끊어 읽기를 왜 할까요? 자. 그 네 의견은 오케이. 자, 이 부분 내가 끊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했어. Does he have to exercise? 이게 누가 다 부분이지? 누가 다 부분? 그럼 Does he have to exercise만 해석해봐. 그래, does he have to exercise? 그는 운동해야만 하니? 여기가 누가 다야, 누가 다. 어? He has to exercise는 해석이 어떻게 돼? He has to exercise. 해야만 한다는데, 그거를 묻는 말 만들었어. 그럼 does he have to exercise의 뜻은 당연히 뭐겠다? 그는 운동을 해야만 하니? 이 말이고요. 그러면 to lose weight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 그래서 살 빼기 위하여. 그렇죠. 성모의 해석이 맞죠. 만약에 이 얘기 하고 싶어? 그는 운동을 해서 살 빼야만 합니까? 하고 싶으면 살 빼다가 lose weight인데 그러면 그는 살 빼야만 하니? 하고 싶으면 does he have to lose weight? 이렇게 만들었겠지. Does he have to lose weight? 그는 살 빼야만 합니까? 운동을 해서 to exercise 이렇게 만들었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 문법이라는 거 왜 배우냐? 자, 문법을 제대로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놈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놈들이 나타난다고요. 위에처럼 잘못된 해석을 하는 애들 나타난다고요. 잘못된 해석을 왜 하느냐? 뭐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운동하다도 나오고 어? 살 빼다도 나오니까 어? 그런 살 빼야만 하니? 막 이릅니다. 운동해서? 이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는 운동을 해야만 합니까? 왜 살 빼기 위해서? 살 빼려는 의도로 운동해야만 합니까? 살 빼기 위해 운동해야만 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갈로 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자, 일단 이건 뭐 알려줬죠? 그쵸? waste의 반대말은 그러면 s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waste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그 반대되는 뜻은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s로 시작한 영어 단어가 뭐가 떠오르겠죠? 자, we should waste our time의 뜻은 우리는 낭비 해야만 한다죠. 지금 시간을 낭비해야만 한다는데 그게 아니겠죠. 우린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we shouldn't waste our time.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뭐 여기 apostrophe t 하든지 아니면 you should not waste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답을 쓰면 되겠죠. we shouldn't waste our time.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됐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ste의 반대말은 그럼 뭐 그렇죠. save가 반대말이겠죠. 낭비하다 waste, 절약하다 아끼다 save. we should save our time 이 말입니다. we should save our time. we shouldn't waste our time. 낭비하면 안 되고 아껴 써야 돼. we should save our time. we shouldn't waste our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위로 시작하니까 이제 또 수업했던 거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이거 다 같이 하자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다 같이 뭐뭐 하자. 위가 주어니까. 그렇죠? 근데 낮이 들어가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표현 뭔가 있죠. 그 다음에 I have to wash the dishes. I have to wash the dishes. 일단 지금 문장의 뜻은 나는 설거지 해야만 한다는데 여기다 난 넣으면 뭐가 될 거고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가 될 거고 뜻은 나는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I don't need to wash the dishes.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의 뜻이죠. 불필요의 뜻이다.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난 설거지 할 필요 없어. I don't need to wash the dishes. 난 설거지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너는 설거지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이걸 응용해서 너는 설거지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너는 설거지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you have to wash the dishes? 라고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Do you have to wash the dishes? Must you wash the dis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to buy the bicycle. 뜻은 그녀는 자전거를 사야만 한다죠. 근데 그녀는 자전거 사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Buy the bicycle? 하고 물음표 안 하면 틀렸겠죠.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그녀는 자전거를 사야만 합니까? 됐습니까? 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낭비해선 안 된다가 뭐라고요? 우린 낭비해선 안 된다? Waste our time. 아, 그러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하고 왔겠네.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Let's not waste our time. 하고 갔죠. Let's not waste our time. 여기에 should가 사용됐는데 뭐 shouldn't지만 shouldn't가 사용됐는데 주어가 뭐기 때문에 we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지 말자. Let's not do. Let's not 뒤에 하다시 넘는다. Let's not waste. 낭비하지 말자. Let's not waste. Let's save our time. Let's not waste our time. Le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오케이. Let us는 우리가 뭐뭐 합시다죠. 우리가 뭐뭐 합시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할 때 쓰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Let me죠, 그때는. 내가 뭐뭐 하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는 Let me.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할 때는 Let us인데 Let us는 줄여서 뭐가 된다? Let. Let me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Could I introduce myself? 4종 세트네요. 허락받고 싶을 때 물음표 3개 마침표 한 개. Let me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Could I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다 합치면 물음표 세 개랑 마침표 하나에서 허락받는 표현 몇 가지? 네 가지. 그동안 조동사 할 땐 세 가지였는데요. 네 가지로 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엇을 뭐 할 필요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지야 불필요야? 불필요 몇 가지 버전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책에서 배운 You have to make money.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need to make money. 여기서 돈 벌다 라는 표현도 서술형에서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죠? 돈 벌다? Make money. 뭐 make money 해도 되고요. 이것도 돈 벌다 라는 표현이죠? Earn money. Make money. 돈 벌다.
make money. You don't have to earn money.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have to earn money. You don't need to earn mone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뛰면 안 된대요. 누가? Okay. 어디서? 하다시 동어리네요. 뛰면 안 된다. Okay.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해요. 금지해요. 금지죠. 그래서 she must not run here. She must not run here. 그래서 she don't have to run here 하고 같은 뜻이 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 잠시만. She doesn't have to run here. She 반면에 얘랑 비교해서 she doesn't have to run here는 무슨 뜻이야? She doesn't have to run here의 뜻은? 그렇죠. 그냥 여기서 필요 떨뛸 필요가 없다. 지금 금지가 아니죠. She must not run here. She should not run here. 여기서 뛰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 should not run here 하면 안 돼요? 되긴 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금지의 느낌이라면 must not이 좀 더 확실한 느낌이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디에 뭐 해야만 하나요? 가야만 하나요?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칸수로 봐서 뭐겠다.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Does he need to go to the hospital? 맞습니까? Yes, he does. No,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의 뜻은? 그렇죠. 그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A가 일단 물어보네요. 뭐래요?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그랬더니 No, she shouldn't. 됐습니까? 그래서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방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방문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죠. 그녀는 방문해야만 합니까? 그 사무실을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다시 사무실 방문해야만 합니까?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No, she shouldn't. 아니요. 방문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가 자연스러워요? No, she doesn't have to가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뭐 사무실이 뭔 사무실인지 몰라도 방문하면 막 잡아가나? 뭐 방문할 필요가 없다가 훨씬 자연스럽으니까. 그래서 성모야 어떤 대답이 자연스럽다고요? 오케이 맞아? 동훈아? 오케이 맞아? 어 그러면 네 의견은?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오케이, 제가 맞는데 딴 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난리가 없죠. 뭐가 자연스럽다고요? No, she doesn't have to visit the office again. 다시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방문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죠. 조금 이상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Does he have to call her? 아, 여기서 끊으면 안 되죠. Does she have to call her? 그랬더니 Yes, he has to. 생략된 말까지 쓰면 has to call her. 왜요?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요. Yes, he does 라고 해도 됐었어요. 됐습니까? Yes, he does. Does he have to call her? Does he have to call her? Does he have to call her? 그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Does he have to call her? 그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합니까? Yes, he does. 해야만 합니다. OK.
오케이. 선택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꼭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to.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No, you don't have to. 그럼 해석해보면 제가 와야만 합니까? 10시 전에. 저 10시 전에 와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저 10시 전에 와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그랬더니 아니, 너는 그럴 필요 없다. Don't need to come before 10 o'clock. 뭐 굳이 10시 전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온다고 해서 혼내진 않아. 됐습니까? 불필요죠. 금지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예정이네요. 슝. 시험 칠 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다짜고짜 시험 치지 마세요. 복습하고 나서 시험 치십시오. 네. 아니요. 시험 쳐서 보내주세요. 뭐야?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한영이 막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포커스 어디로 넘어가냐? 포커스 15, 15로 넘어갑니다. 했었죠? 페이지 넘버 179, 179쪽, 180쪽, 180쪽 펼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지난 시간에 이제 전치사 그동안 앞잡이시라고 얘기했고, 앞에 놓는 말인데, 무슨 시 앞에 놓는다고요? 하단 시 앞에, 그쵸. 그래서 with, go,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쵸? 어? With go 이렇게 표현하죠, 그쵸? 헤이, 뭔 동사 앞이야? 명사 앞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누구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준다 했어? 자동차, car, 차 타고, by car. 무엇 자동차였는데 어떻게 by car 됐죠. by가 전치사라고요. 그 방 the room 그 방 안에 in the room 무엇을 어디로 바꿔놨네. 9 9 9시에 at 9 무엇을 언제로 바꿔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면 누구 무엇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로 바뀐다 그랬어. 그게 여기서 했던 거에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 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뭐 동명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동명사 어쩌고 저쩌고. 자, 아까 했던 거 생각나나 모르겠네.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문장 아까 했었죠. 그쵸? 읽어볼까요? We should save our time. 그쵸? 아까는 waste였기 때문에 We shouldn't waste our time인데 We should save our time하고 같은 표현이 아까 전에는 Let's save our time 이게 된다 했죠? 근데 이런 것도 된다 그랬어. 뭐도 된다 그랬냐면 우리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 어때? 이런 표현 된다 했죠?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것 어때?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How about saving.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만 한다. 우리 시간 아낍시다. 시간 절약하는 것 어때? 시간을 절약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시간을 절약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때? How about it? 그래서 이거 하면 번호가 몇 개 생각나요?
두 개죠. 절약하는 중인, 절약하는 것 중에서 지금은 절약하는 것. 절약하다가 절약하는 것 됐을 때 걔를 보고 동명사라고 한다 그랬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학교 선생님이 동명사라 그러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뭐 하는 것 어때. 이 전치사거든요. 얘도 in이나 at처럼 about도.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어때 할 때는 얘도 save고 얘도 save인데 how about 뒤에는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나온다 했어요.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절약하다 어때야? 절약하는 것 어때야? 뭔가 절약하는 것의 형태로 써야 된다 했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대한 얘기래요. 됐습니까? 전치사는 시간의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 뭐 그 다음에 수단, 도구의 전치사 하나 빠졌네요. 자, 이거 뭐 장소의 전치사하고 방향의 전치사는 똑같은 겁니다. 뭘 이렇게 구분해놨는지 몰라. 이거 둘이 똑같은 거고요. 다시 선생님이 정리하면 전치사에는 시간의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 도구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를 둘이 합쳐서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방법의 전치사가 있고요. 하나 빠졌네요. 무슨 전치사가 있겠다. 그렇죠. 뭐의 전치사가 있다? 이유의 전치사가 있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가 있고 when이네. 그 다음에 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가 있고 where네.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가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 왜 라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도 있나요? 있지. 니네 이 문장 봤잖아. 오케이. 발렌타인데이 때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I bought the chocolate for you. 그러면 누가 다? I bought the what? 오케이.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why죠. 뜻이 뭐니까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그 초콜릿을 샀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did you buy the chocolate이네. why did you buy the chocolate? 왜 샀어? for you. 이럴 때 for를 보고 이유의 전치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전치사를 붙이면 전치사는 어떤 뜻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다 붙인다. 누구 무엇 정리해서 얘기하면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는데 누구 무엇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 하니까 또 뭐 기억나지 않나요 혹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부사 어찌시라 그랬죠. 전치사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사를 부사 또는 형용사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9시에가 보이네요. 9시에 at 9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그렇죠. 월요일날 on Mon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했더라? 월 이름부터 그거보다 더 큰 느낌의 시간을 in을 쓴다. 그래서 7월에 in July 2010년에 in 2010 됐습니까? 그러다 뒤로 자빠지면 큰일 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것도 있다고 이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됐습니까? 오전에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midnight. 그렇지. at dawn. dawn의 뜻이 새벽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in the morning.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첫 번째 공연이 언제? 오전 11시에 뭐 한다? 시작한다. 첫 번째 공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여기에 뭐 들어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 first show starts at 11 a.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the first show start? When does the first show start? 또는 뭐 시간이 알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써도 된다 했죠. What time does the first show start? 그래서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데 11시, 오전 11시에는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그래서 at은 무슨 time이라고요? clock time은 전치사 못 쓴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에, 시계 바늘로 가리키는 느낌에, 이런 느낌에 at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러 가기 전에 before b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학교 끝난 다음에 after school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시험 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할 거래요. 누가? 언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치 위를 썼겠죠. 그래서 난 공부할 거예요. I will study. 어떻게? Hard. 언제? Before the tes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will you study hard? 라고 묻겠죠. 언제 열심히 공부할 거니가 동원아 뭐라고? 너 그렇게 오래 걸리면 혼난다. When will you study hard? 너 언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Before the test. 그 시험 치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안 몇 종 세트였더라? 동안 3종 세트인데 여기는 왜 둘만 얘기하지? 자, 이 과의 제목이 뭐야? 전치사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그 빠진 녀석이 누구였더라? While. 그렇죠. While이었죠. 근데 while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이 챕터의 제목이 뭐야?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뭐만 올 수 있어? 것만 올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while은 while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While you are sleeping. while은 이렇게 쓰죠. 그렇죠. While you are sleeping의 뜻이 그래서 뭐였더라? 네가 자는 중인 동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요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while도 좀 이따 배울 텐데 while을 배우게 될 챕터의 제목이 전치사가 아니고 뭐겠다? 접속사겠죠. while은. 됐습니까? 접속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를 보고 접속사라 했죠. 그 말은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반면에 이런 건 많이 봤죠. 이거 대표적인 게 3일 동안이었죠?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during 어떤 것이라 했어. 그래서 지난 여름 last summer.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래서 during 어떤 것이라 그래서 during 것 그 다음에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3 days during last night 지난 밤 동안 during last night. 그 다음에 while은 똑같은 우리말 해석하면 이것도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자고 있는 동안이야. 한글로는 다 동안이야. 하지만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이걸 쓸 때도 있고 이걸 쓸 때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는데 누가 다 해서 다 짜떼버린 건 while이고요.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해보래요. 칼질 해보면 누가 애는 어떻게 보통 뭐마다 몇 분 동안 하루마다 30분 동안 뭐 한다? 걷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붙여 있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다? And walks. Usually walks. For 30 minutes a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30분 동안은 6가지 질문은 아니고 조금 확장해야 되죠. 이거 for 30 minut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얼마나 오래니까 영어로 뭐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does Anne usually walk a day? How long does Anne usually walk a day? How long does Anne usually walk every day? Per day. 매일마다 얼마나 오래들 걷니? 그래서 for 3 days나 during last nigh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뭐 기숙사 학원에 다녔었니? 여름방학 동안 during last summer vacation 한 30일 동안 for 30 days 됐습니까? 자 before하고 after는 좀 이따가 누구랑 같이 배울 예정이냐면 while이랑 같이 배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지? 그렇지! before랑 after는 뭐로도 쓰이고 이과의 제목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 뒤에 그냥 명사만 넣을 때도 있지만 after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자러 가다. I go to bed. 내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I go to bed.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아마 생각날걸? 탐이었나 걔 이름이? 그냥 뭐 오케이. 뭐 이런 문장 혹시 생각 안 나나요? 그냥 다 주고 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happy. 읽어볼까요? He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행복했습니다. 그가 won 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Why was he happy? Because he won. 그가 우승해서. 그 다음에 이거 그는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그의 친구를 잃었다. 누가 다 he가 lost 했네. Okay,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선생님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와 뭐의 차이냐?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점. 그렇죠? 그러면 because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그렇죠, 접속사죠. 왜냐하면 뒤에 뭐가 보여?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얘 뒤에 세 가지 방법을 따진다.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양념시인지를 따진다는 얘기는 문장이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누가 다가 있다는 얘기고, 다 떼버리는 녀석이라는 얘기가 얘는 접속사란 말이야. 하지만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일단 shoes다 그치? 그러면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인데 그 중에서 because of I야 because of my야 because of me야. 그렇죠. 그렇다면 because of
데미죠. 됐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를 써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를 쓰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after나 before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학교 마친 후에 after school, 네가 아침 식사한 후에 after you have breakfast 된단 말이야.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구분해야 될 거 여기 있네. 누가 뭐뭐 하다 동안은 while이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고요, 어떤 것 동안은 during. 그러니까 얘들은 전치사란 말이야. 얘들은 됐습니까? 자,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됐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when 또는 when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how when 또는 how long 같은 how long도 when 속에 포함됩니다. 얼마나 오래 라는 말도 결국 시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when에 포함된다. 그래서 얘들 크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대답 만들어준다? when 또는 how long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녀석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든 녀석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t하고 in을 얘기하는데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라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 뭐로 뭐 하는 느낌?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느낌일 때는 뭘 쓴다? at을 쓴다. 됐습니까? 손가락으로 어딘가 가리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이거는 at을 해야 돼, 이거는 in을 해야 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느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미에 in 구미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in은 이거 비교적 넓은 느낌의 장소에도 in을 쓰지만 더하기 어떻게 생긴 장소에도, 이렇게 생긴 장소에도 뭘 쓴다? 인을 쓴다. 이렇게 생긴 장소가 뭔데?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공간이야.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이런 걸 보고 몇 차원이라 그래? 3차원적인 공간 속에 들어있을 때,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장도 있는 이런 공간 속에 안에 라고 표현할 때도 그때도 뭘 쓴다? 인을 쓴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그 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box, in the room 전부 다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면 in은 좀 넓은 장소, in 구미, in 코리아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in the box, in the room 같은 느낌일 때. 그리고 at은 at the bus stop. 뭐로 뭐 하는 느낌? 손가락으로 여기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일 때 at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디에 서 있다, 서 있는 중이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한 여자가 서 있는 중입니다. A lady is standing where? In the hall. 자, 여기에 복도는 저기 문 열고 나가면 저기가 복도죠. 네. 그렇죠?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정도 있죠. 그래서 뭐 the hall? In the hall. 됐습니까? 오케이. 누군가 문에 서 있어. 그러면 뭐 the door일 것 같아? 저기 누구 있다. At the door. 겠지. 됐습니까? 내가 방금 손가락으로 가르쳤잖아. 그럴 때 At the door. In the hall. At the door.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은 표면에 접하에 있는 상태면 다 on이라 했어. 그래서 어떻게 있는 것도, 여기 지금 이제 책상 위에 키보드가 놓여 있는 거. 그래서 there is a keyboard. 어디에? On the desk라 하겠죠. 그 다음에 선풍기는 on the wall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어도 on이야. 됐습니까? There is a projector on the ceiling이야. On the ceiling. ceiling의 뜻이 뭐겠어? 천장. 천장이겠죠. 됐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붙어 있던, 뭐 어떻게 붙어 있던,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뭐 위에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확한 뜻은 뭐뭐에 붙어 있는 이란 뜻이야. 정확한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ver는 뭔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거. 오케이. 구름들이 있습니다. 구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클라우즈. 그 산 위에 그래서 오버가 어떤 느낌이다? 이런 이런 둥실둥실의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표면에 접하지 않은 상태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탁자 위에 누가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뭐가 있다 라는 표현하는데 시작하는 거 그냥 썼죠? 근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re is야 there are야.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cats on the table. 됐습니까? Over the table 이렇게 하면 이상한 고양이들이죠. 됐습니까? 뭐 할, over the table 하면 뭐 할 줄 아는 고양이인 거야 이거? 날 줄 아는 고양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There are two cats. There 하면 이거 하고 이거 알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under the table 하면 되겠네요. 식탁 밑에 under the table 됐습니까? 그 다음 뭐뭐 근처에 near 해도 되고 near랑 비슷한 뜻을 가진 around 이런 게 해도 되겠죠. around here, near here.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내가 방금 뭐 물어봤어? 서점이 있냐고, 이 근처에 서점이 있냐고 물어본 거죠.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around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저 커다란 개 근처에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상대방에게 뭐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Don't go. Where? Near the big dog. Don't go near the big dog. Don't go near the big dog. 됐습니까? Round the big dog.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don't g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지? You shouldn't go near the big dog. 됐습니까? 가지 말라며. 넌 가서는 안 된다. 당연히 가면 안 돼. You shouldn't go near the big dog. Don't go near the big dog. 그 다음 뭐뭐 앞에는 뭐다? In front of. 그럼 뭐뭐 뒤에는? Behind. 그럼 behind 대신 쓸 수 있는 건? After. 그러면 in front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Before. 그렇지. 눈치 빠르네. 오케이. Before, after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시간에 앞서서 before 뭐뭐 한 다음에 after지만 공간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 앞에 before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에 behind the building after the building 그 건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뭘 더 얘기할지는 다 알죠. 됐습니까? 내 옆에 next to me 같은 말은 beside me 또 by me 됐습니까? next to me 내 옆에 beside me by me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이죠. by I야 by me beside me behind me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디 뭐한다? 앉아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겠네요. 제임스 앉아있는 중입니다. 제임스 is sitting 어디에?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Where is James sitting? 하면 되겠죠. Where is James sitting? He is sitting in front of the building.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사이에
between A and B. Okay. 은행과 빵집 사이에. 은행과 빵집 사이에. 그 은행과 그 빵집 사이에.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그쵸? 은행과 빵집 사이에.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Okay. 그 다음에 뭐뭐의 길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n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ere is 농협. 그쵸? There is a 농협 farmers market. Across from the Across from the Pizza Bingo. Across from the Face Shop. Right? 그쵸? 니네 동네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There is a 영어 학원. There is a UP 학원. Across from a 영어 학원.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좋죠. 그렇죠. 한누리 2단지. 됐습니까? 여기 3단지잖아. 여기 2단지인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리란 합니다. 누가? 나는 어디서? 브라이언 사이에서 뭐 하는 중이었다? 뛰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이니까 어떻게 표현했다? I was running between Emily and Brian. 그렇죠? 그러면 Emily가 first고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만약에 Emily가 first라면 나는? 나는 second가 되는 거죠? 그러면 Brian은 third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뭔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됐습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영어는 별걸 다 구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구분하냐? 둘 사이에 할 땐 between을 써요. 둘 사이에, between의 정확한 뜻은 그러면 뭐다? 둘 사이에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둘 사이에는 between이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거다? 셋 이상. 셋 이상의 어떤 개수 사이에 할 때는 between을 쓰면 안 되고요. 뭘 써야 되냐? among을 써야 됩니다. among. 내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가장 키가 커. He is the tallest among my friends.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도 우리말로 사이에고 얘도 우리말로 사이에인데 둘 사이에 할 땐 between 쓰고요. 셋 이상 사이에서 할 때는 among.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다람쥐 한 마리가 딱 있어. 다람쥐 한 마리, 다람쥐는 squatter이라고 하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There is a squatter. 그 나무들 사이에 among the trees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됐습니까? 둘 사이에는 between, 셋 이상 사이에는 among 됐습니다. among이고요.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에서 where were you running 이네. where were you running? 어디서 뛰고 있었어? between Emily and Brian. 나머지 다 where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난 한국 출신이다. I'm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I'm from Korea. 기억나시죠? 네. Okay. 그 다음에 어디로 할 때 to죠. 네. 나는 학교 간다. I go. 아, 그래? To sch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을 향하여 for 서울 구미행 버스 앞에 뭐라고 써 있겠어? 구미행 시외 버스 안에 고속버스 앞에 뭐라고 써 있겠어? for 구미라고 써 있단 말이죠. 부산행 영화 제목 영어로 뭐겠어? for 부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차 타고 by car
by car 하고 같은 표현이 in a car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은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뭐뭇을 가진. 그 다음에 뭐뭇을 사용하여. 가 뭐뭐를 가지고 이 뜻입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뭐뭇을 가지고서 중에서 이 뜻일 때 이 뜻이란 말입니다. 도구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to eat that. 오케이. 비교라고 써놓고 이런 문장을 선생님이 왜 보여주는 걸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얘를 보고 전치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이유가 뭔데 성문아? 얘를 왜 전치사가 아닌데? 어? 어? 얘는 왜 전치사가 아닌데? 그렇죠. 얘가 전치사라면 뒤에 to school 같은 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곧 뭐라고 배운다? 학교에서 부정사라고 배운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라 그랬죠. 네. to 뒤에 무슨 시라 그래요, 쌤은? 이 뜻이 뭔지 물어봐야 돼요? to 뒤에 뭐? 하다시가 온 걸 보고 학교에서 to 부정사라고 배운대요. 됐습니까? 얘 뜻은 나는 뭐한다? 원한다. 저거 먹는 것을 원한다죠. 명사처럼 쓰였네요. 명사처럼 쓰인 투병사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학교에서 곧 배울 거예요. 이 학기 때 시험 범위에요. 알겠습니까? 4개 가르쳐 줬어요. 투 뒤에 하다 쉬우면 몇 가지 뜻이 되겠니? 라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미.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왜 틀렸는지만 알면 돼요. 그쵸? I want it that 하면 왜 안 돼요? 나는 원한다 저거 먹는다 이러고 있죠. 무슨 뭐 애기 베이비 토크입니까? 나는 원한다 저거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저거 먹 그렇죠. 왜 갑자기 튀어나오고 난리야. 는 것을 원한다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제일 먼저 where 밀라노까지 어떻게가 보이죠? 어떻게? 오케이.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 얘는 how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간다? 4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쓰는 동사.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쓰는 동사 take였죠. 그리고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주어를 보고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4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4 hours. Where? From Rome to Milan. How? Train. 어떻게? 기차 탔을 때. 어디? 로마에서 밀란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4시간.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does it take from Rome to Milan by train? How long does it take from Rome to Milan by train? 기차 타고 로마에서 밀라노까지 얼마나 걸리니?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예, 얼른 갔다 오세요. 자, 포커스 80 이미 했던 것들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at 위에다가 뭐라고 쓸까? 뭐 이런 거 하나 그림을 그려놓든지 뭐. 그치?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 이렇게 생긴 물건을 클락이라 그러니까 클락 타임이죠. 뭔가 바늘이 가리키는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인으로 안 가고 온 가겠죠. 온 하면 뭐 그려놓을까? 그쵸? 뭐 이런 거 그려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07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뭐 오거스트 이렇게 쓸까?
뭐 오거스트 01 뭐 이렇게 하지. 그쵸? 그래서 from July 31 to August 2nd. 이게 뭘까? From July 31 to August 2nd. 뭔 뜻일까? From July 31 to August 2nd. 뭔 뜻일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가 뭘까? 그렇죠. 방학이죠. 예. 네. 됐습니까? Okay. From July 31 to August 2nd까지 학원 방학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 on August 1st. On August 1st.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On August 1st. 8월 1일 날 I have to go to 학원이야? I must not go to 학원이야? I don't have to go to 학원이야? I don't have to go to 학원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8월 1일 날 나는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언제 갈 필요 없다고? 언제? 8월 1일 날. 전치사 캘린더 타임은 오늘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어떤 거부터? 시간이 초도 있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쵸? 초 있고 초 애시겠네? 분 애시겠네? 시간 애시겠네? 그쵸? 몇월 며칠 날 온이겠네? 뭐부터 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몇 월 달에 할 때부터 인이라 했죠. 그래서 7월에 in July. 이거보다 이제 더 커지면 다 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when에 대한 대답은 at, on, in이 있다. 그래서 at은 구체적인 시각, 시점, 공통점은 뭐 하는 느낌? 그렇죠. 손가락질 느낌. 오케이. 그래서 도원아 읽기 준비해야지 이제. 5시 30분에? at 5:30.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 그 당시에 at that time 한 단어 뭔지는 알 거고요. 그렇죠? THAN이죠. 또 이걸 또 그대로 적고 있으면 셀프로 딱 밤 때리면 되겠죠. 선생님 수시로 낚시질 한다니까요. 방금 봤던 THAN은 I am taller than you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n July in 2022. 그쵸? 방금 전에 들려줬죠? 2022년에 in 2022. in 2022. 2022년도에. 그 다음에 봄에 in spring. 뭐 in the spring 해도 되는데 in spring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 the morning 이런 거 하란 말이네. in the morning. 오케이. 그래서 10월 달에 in October. 오케이. 이거 읽을 줄 알죠? 오케이. 그래서 2018년에 2018. 여름에 summer. 오후에 in the afternoon. 그럼 in 쓰는 거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거 있죠? 하루 중에서 in 쓰는 거. 됐습니까?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있고 나머지는 뭐 at 썼죠. At noon, 뭐 at night, at dawn, at midnight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on은 무슨 타임이라고요? 달력 시간이라고요. 영어로 캘린더였죠. 네, 손가락자는 클락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6월 11일 날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읽을 줄 알죠? 그쵸? 6월 11일 날 on June 11th. 됐습니까? 뭐 11th 다 쓸 줄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금요일 날 on Friday. 금요일마다 days every Friday.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on Christmas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every, this, next, last를 붙일 때는 전치사를 안 쓴다는 거 이미 눈치챘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날 아침에 that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매일 아침에 every morning. 됐습니까? 안 붙인다고요. 됐습니까? 내일 tomorrow 해도 되고 그 다음날 더 next day. 됐습니까? 뭐 on the next day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냥 the next day. 어젯밤에 last night. 됐습니까?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그치? 도나. 오케이. 그래서 교회 간답니다. 됐습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She goes to church.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every이기 때문에 on every Sunday. 그러니까 이 말은 on every Sunda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on이 있어야 되겠네.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okay, at, in, on 중에 알맞은 거 골라라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밑줄진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고요. 땡스기빙 데이가 뭔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어쨌든 뭐 해준 것에 대해서 뭐 하는 데인 것 같아. 그렇죠. 뭔가 준 거에 대해서, 기빙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날인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금요일에 피아노 수업을 가지고 있고 그 가게는 10시에 닫고요. 한국은 겨울에 춥고 눈이 오고요. 난 B는 오후에 영화 보러 갈 거다. 자, 그래서 C는 문제 풀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래?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없겠지, 그치?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춥고 눈이 내립니다. 결국 뭐 물어보란 얘기야? 날씨 물어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좀 긴 버전이 있고 짧은 버전이 있죠? 그렇죠. 날씨가 어떤지 물어봐도 되고 날씨가 멋 같은지 물어봐도 되죠.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다란 대답 듣고 싶어요. 영화 보러 가다. 영화 보러 가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생각해 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2015년에 뉴욕에 갔고 이거 무슨 시제일 것 같아? 그녀는 2015년에 뉴욕에 갔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과거죠. 우리는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는다. 이거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이 당연히 현재 시제죠. 뭐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토요일로 학교 안 가는 건 뭐야? 팩트죠. 현재 팩트야? 과거 팩트야? 미래 팩트야? 현재 팩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의 전치사 2번. 됐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 before school 방과 후에 after school 3일 동안 for 3 days. 오케이. 오늘 아침 동안 during this morning. during 어떤 것 됐습니까? 그리고 while은 여기에 왜 안 나오신다고요? while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얘는 접속사라서 여기 다 나온다. 근데 before랑 after는 왜 접속사에 또 나와? 얘는 다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 after는 because 같아. because하고는 달라. because하고 비슷합니까? because하고 다릅니까? 그렇죠. 여기에 because 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여기에다가 비코드를 쓰고 싶으면 그냥 비코드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오케이.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내 써야죠. Because는 누구 같아? 얘 같네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미리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나중에 폭우에도 불구하고 비가 심하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할 때 다른 거 써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 쓰는 말하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할 때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손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언제요? Before dinner.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제목이 뭐야? 시간의 전치사라고요.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뭐하라고, 뭐하고 있어? 손 씻으라고 충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다?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손 씻으세요.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상대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You 그렇죠.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라고 같다고요. 몇 번 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케이. 저녁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어때? How about washing your hands before dinner 하고도 같겠죠? How about washing your hands before dinner?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이 옵니다. 월요일 다음에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화요일은 월요일 다음에 옵니다. Tuesday comes after Monday. 근데 after 대신에 만약에 before로 바꾸면 Tuesday comes before Tuesday comes before Monday. 그러면 화요일이 온다. 화요일이 온다. After Monday의 뜻은 월요일 다음에고요. After Monday의 뜻은 before Monday의 뜻은 월요일 전에. 화요일이 월요일 전날이에요? 그럼 before로 바꿨으면 뭐 전에 화요일이 옵니까? 그래, 수요일 전이잖아. 그러면 Tuesday comes before Wednesday. 자, before하고 after를 가르치다 보면요. before하고 after를 가르치다 보면 의외로 여러분들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짓 하는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Brush your teeth after dinner야? Brush your teeth before dinner야? Hey. 의견이 갈리네요. After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Before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Brush your teeth의 뜻은? 양치해라. 그러면 After dinner의 뜻은? 저녁 식사 후에고 Before dinner의 뜻은?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맞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뭐다? Before가 있는 Before가 오는 게 맞는지 After가 오는 게 맞는지를 틀리는 놈들이 희한하게 있더라. 어? 방금도 네가 틀렸지 않냐? 네. 비포 디너라며. 네. 어? 저녁 먹기 전에 양치질 합니까? 아니요. 헤이, 저녁 먹은 다음에 해야 될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냐? 비포 와야 되는지 말이 되는지 애프터 와야 되는지 제발 구분 좀 하라고요. 어? 그러면 이거 틀리는 애들이 이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틀리는 애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석해 보라 그러면 어 양치질하기 전에 저녁 먹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왜 어떤 애들이 그렇게 단어 뜻만 보고 생각하는 거야? 단어 뜻 문법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문법에 안 돼 있으니까 끊어 읽기도 안 되고요. 어 막 이렇게 해석해. 양치질하기 전에 저녁 먹어라. 이러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치사는 어느 쪽으로 의미를 퍼뜨립니까? 어? 얘 뜻이 비포의 뜻이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전달됩니까? 이 방향으로 전달됩니까? 1번 방향입니까? 2번 방향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어있기 이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발 전치사를 일로 좀 보내지 마 뜻을. 양치질하기 전에 저녁 먹어라. 이? 이게 저녁 먹어라. 이게 하다씨야? 응? 저녁 먹 뭐야? 양치질하기 전에 이러고 있습니다. 뭔 양치질하기 전에야? 양치질하기 전에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이게 양치질하기 전에겠네. 됐습니까? 양치질 하기 전에 저녁 먹으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저녁 먹으세요. Eat dinner. 양치질 하기 전에 before washing your teeth. 어, wash는 갑자기 왜 washing이 됐지? 오케이. 양치질 하다 전에야. 양치질 하는 것 전에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붙여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의미를 전파시키지 마세요.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녀석과 덩어리를 이루어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동안 2종 세트만 여기서 하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과 어떤 것 동안.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니가 어땠다? 아팠다. How long? 3일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was Jenny sick? 하면 되겠죠. How long was Jenny sick? She was sick for 3 days. 3일 동안 아팠어요. 그럼 몇 박 며칠이야? 2박 3일이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이모라 합시다. 난 이모를 방문할 예정이다. I'm going to visit my aunt. 얼마나 오랫동안?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The summer vacation. 한번 길어봤죠? It. 그래서 during은 during 어떤 것이라고요. During 어떤 것? For 3 days. 그래서 how long?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long are you going to visit your aunt? 하면 되겠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visit? 얼마나 오랫동안 방문할 거야? 여름방학 동안. During the summer vacation. 오케이. 그래서 메이스는 오전 8시 이전에 학교에 가고요. 여름 다음에 봄이 오고 가을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엘렉스를 1시간 동안 기다렸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 어가 안 되는 A에 3번에 보면 an hour가 있는데 어가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6번인지 7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가 있어요. 우리가 몇 개까지 배웠어? 어 쓰는 이유? 세 가지 배웠죠. 이 중에 뭐냐? 브라운 씨는 회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남동생은 호주에서 5개월 동안 머물렀고요. 신디는 주말 동안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해야죠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오전 9시 이전에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그다음에 1시간 동안이라고 묻죠 뭐.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회의 동안 난 대답 듣고 싶다.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호주에서 그 다음에 신디 난 대답 듣고 싶어. 각각 묻고 답하는 문장 생략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물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해야 할 시제는? 그렇죠. 어떤 남자의 습관에 대해서 그게 현재도 지속되는 습관이죠. 마셨다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는 1년 동안 수영을 배웠다. 이건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과거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예.